교회 최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요,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죠? 또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산샤댐이 지금 붕괴 위험에 있는데, 이건 뭐, 몇년 전부터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대요. 지금 위험하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줄기가 강만 이제 세 곳이 이제 모여서 된게 이제 산샤 댐인데, 여러분 그댐 길이가요 2.3km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저수 용량이 390톤이 아니라 390억 톤이래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네요. 390톤이 아니라 390억 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산샤댐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많이 이제 또 저희 뉴스 또 들으셨죠? 4억의 이재민이 생긴대요. 4억의 이재민이 생기고, 또 이제 그 하류 밑에 있는 그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또 잠기게 되고, 또 중요한 게,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상하이 시가 그 밑에 있대요. 근데 상하이 시에 외국계 기업이 2만 3천 개나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외국계 기업들. 그러면 전 세계가 뭐가?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또 어저께 전또 처음 들었는데, 산샤댐이 터지면 그 민물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서해로 다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는데, 서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싹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 중국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하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 4억의 인구를 빨리 지금 이동시켜야 되고, 기업들 빨리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럴 이유가 없다. 완전하다. 튼튼하다.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정부가요, 지난주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인정을 했어요. 균열이 있었고, 지금 기초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밀렸다는 것은 이제 곧 이제 붕괴될 위험이 진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 정부는 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 댐, 우리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의 댐을 가지고 있다. 정말 기술을 가지고 그 댐을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4억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총리께서 교회 소모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뭐 찬양대 뭐 금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교회에만 내렸습니다. 교회가 고위험 지역이라고 선정하는 거예요. 뉴스에 떠요. 교회에서 뭐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명. 나는 수십 명 나온 줄 알았는데 4명. 10명도 안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처럼 그렇게 계속 뜨기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 얹어가지고 구리시에서 교회에서 소모임을 한다. 일반인이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주겠다라고 딱 공고까지 내렸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보면서, 야,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감시를 받고, 이렇게 억압을 받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에서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시키니,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오늘은 여러분 누가 순교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목회자나 그 당시에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여러분 순교를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있던 헤롯 왕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교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3절 말씀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또 뭐합니까? 베드로도 잡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잡아두었다가 유월절 이후에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처형시킬 계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 고문당하다 마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순교 사실 1순위 있잖아요, 1순위. 자신도 여러분 순교당하기만은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될까?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뭘 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식당과 카페에서 이런 그 푯말,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직접. 식당에서 아이들 출입금지. 카페.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식당에서 고기 굽는 이런 데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숯불에 데이고, 뭐 넘어지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또 카페에서는 뭐, 이렇게 조용하게 차 마시고 싶은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떠드니까 시끄럽다 이거예요. 피해가 간다. 피해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이들 들어오지 말라 했었어요. 뭐 저런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는 이제는 이렇게 이런 날도 올지도 몰라요. 기독교인 출입금지. 기독교인 출입. 가능성 있죠,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라고 오해하니까.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해제가 됐지만은, 교회 모임 금지 해제가 됐지만은, 거기다 교회 예배도 금지시킨다. 행정명령까지 떨어지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혹시나 생판 모르는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줄 것 같으세요? 안 사줘요. 우리 애들이 마트 갈 때마다 3층을 가자고 해요. 우리는 1층에만 가는데, 1층은 이제 식품만 하거든요. 3층은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무조건 3층을 가자는 거예요. 가면은 항상 하나씩 이렇게 골라와서 사달라고 막 떼를 써요. 사줄까요? 안 사줘요. 떼를 쓰는데 안 사줘요. 근데 가끔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건 이렇게 사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이제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러면 뭐라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요 정면만 보면 어이구가 아니라 아, 역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막 예수님이 막 세 번이나 찾아와서 지금 막 안타깝게 하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표현에 하면 자빠져 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갖고 마가라는 유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어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키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오게 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 지금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때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한수 목사님이 표적이 되셨잖아요.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감옥에 잡혀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겠죠? 그죠? 직장 안 나가시고 처리하실 거죠? 처리 막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꼬맹이가 나타와가지고 박한수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반응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왔는데 미쳤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천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대가들이잖아요. 사실 교회 장로들, 집사들, 사도들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반응을 하는 거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일 텐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베드로의 순교는 당연하다. 베드로의 순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능욕도 받으면서 오히려 그 능욕을 합당히 여기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각기 각층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이전에 없던 핍박이 오니까
순교자들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당연히 죽었을 거다라고. 두 번째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낙심이에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그런 순교자들이 늘어나니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핍박에 대해, 여러분, 핍박에 대한 학습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력하게 돼요. 제가 2005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에 가서 태국 이민국에 잡혀 있는 탈북자들 면회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만났던 탈북하신 분을 만났어요. 머리가 하얀 분,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정말 뼈박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사연을 들어보니까 6.25 이후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사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목사,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종신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평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오지 탄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탈북자들은 막 탈북하는데 왜 있었을까? 여러분 많이들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보기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고 아오지 탄광 이런 데에서는요 고문을 당해요. 그 정치범이나 뭐 기독교인들은요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당한 소리를 듣게 하고 비명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죽어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굶주림 그리고 감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간수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계속되는 핍박과 억압이 계속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세요. 좋은 소식이 늘어납니까? 아니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탈북 청년은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다니고 잘 돈도 많이 벌고 모았던 청년이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에 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거기다 몸에 암까지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가지도 못해요, 잘. 가도 그 병원, 원래 탈북자들이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코로나 그런 병원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일반 병원은 가면은 비용이 엄청나. 낼 수가 없는데. 이러다가 한국에 살려고 왔는데, 이러다가 한국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럴 줄 알았으면 북한에서 그냥 도둑질하면서 살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소망이 그 친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이러다 죽는 게 낫지.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많아도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래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 누굽니까? 아, 잊어버리셨어요? 로데라는 아이, 여자아이 한 사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
이러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데라는 여자. 여러분,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장미라는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쁘죠? 장미, 로데. 여러분, 아마 믿음도 아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로데는 다른 어른들과 같이 자신을 걱정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른들이 순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됐겠죠. 그러면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그리고 여러분 새벽 가운데에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어른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사역을 위해서 자녀의 사역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불평하는 부모 밑에는요, 불평하는 자녀가 나와요. 비판하는 부모 밑에서는요, 비판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부모가 항상 기도하네. 부모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 받았네 라고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최우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정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가 최우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뿌리고 뿌려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언제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며 뿌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어 주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 이어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기 원하고 내 우리 아버지 가정을 위해, 주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아버지 이어 주여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여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그 한 사람
로데 아이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씨를 오늘도 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응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개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님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 아버지님이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아버지님이여 주여 아버지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아버지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뿌리고 뿌릴 때에 반드시 아버님의 기쁨으로 응답을 받는 아버지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강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여 주여 범죄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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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여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버지의 원조입니다. 기도가 아버지의 주여 최우선이오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주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